여수가 남해안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학생들의 수학 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숙박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수산과학관.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과학관을 꼼꼼히 돌아봅니다. 2박 3일 수학 여행지로 여수를 택해 관광지 투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유명세를 탄 데다 충무공 유적지가 곳곳에 유치함에 따라 여수가 새로운 수학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전국 89개 학교에서 1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여수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묵을 숙박시설은 소호동 콘도와 엑스포장 인근의 관광호텔이 고작. 이것도 보통 100명이 넘는 수학여행단의 특성상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방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숙박요금도 단체 할인을 받지만 학생들이 묵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나 제주같이 학생들이 단체로 묵을 유소호스텔 건립이 시급한 현황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인 호텔에서 했는데 유소호스텔에서 하면은 아이들 안전 확보도 되고 놀이문화 공간인 여러 가지도 함으로써 교육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수의 한 골프장이 지역 환원 사업으로 진모지구에 유소호스텔 건립을 추진했고 민간 투자자도 간혹 나서고 있지만 아직 지역에 들어선 유소호스텔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수시가 선뜻 나서 유수 호스텔을 새로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수 호스텔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나서 건립한다고 해도 그 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500실 이상 되는 그 시설을 지으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투자 유치과와 협의해서 민간 투자자로 하여금 유수 호스텔 건립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해안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 여수시. 늘어나는 수학여행단을 포함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단체 숙박시설 확충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